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가 하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사람이 좀 이렇게 질기고 그다음에 멘탈이 강하고 또 좀 뻔뻔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타격을 받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람은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신을 옥죄어오는 그런 주변으로부터의 그런 압박이라든지 그런 기소나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푸라기도 이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에 놓여 있는 것 같다. 그것이 표출된 사건이 본인이 변호사로서 형사사건의 정인석에 온 그런 문건을 공개하는 것은 안 되는 것쯤은 누구든지 알고 있을 건데 그런 상태에서 그것이 바로 초조함의 발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똑같은 관점으로 여러분들 이 주간동아의 한 분이 쓰셨네요. 녹취록 공개 해프닝이 뭘 드러냈는가 하니까 이재명의 조급함을 드러내고 말았다. 심적인 상태를 바깥에 들킨 거죠. 이재명도 사람이다는 거죠. 약간은 두렵고 약간은 걱정이 되고 약간은 갈팡질팡하고 이런 상태인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온 여름도 언론들이 주변에 그냥 하루가 다르게 뭐죠. 폭로가 쏟아지고 그런데 본인들은 뭐 그런 게 끄떡없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기자분이 적으셨네요. 여기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녹취록을 섣불리 공개했다가 바로 삭제한 행동은 자신과 측근들에 대한 검찰 조사가 계속되자 오히려 조급함을 노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자신과 측근들의 주장처럼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재판 과정에서 이를 변명하면 변론하면 되는데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하영 전 부지사의 뇌물사건 조서까지 공개하는 무리수를 둔 것은 이재명 당대표의 현재 심리적 상태를 보여주는 방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무리 이런 멘탈이 강력하더라도 일단 본인은 알 거 아닙니까? 본인이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초췌해졌다는 이야기를 자주 쓰지 않습니까? 카메라 앵글을 여러 군데 이름 동원해 가서 카메라 찍더라도 옛날 거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고민이 많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기자가 정확하게 지적했네요. 녹취록 공개한 그 소위 심리적인 그런 상태가 조급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언어적 표현은 절제를 할 수 있는 거죠. 딱 그냥 입 다물고 그거는 뭐 자기 체면을 걸어가지고. 그러나 사람은 혼자 있을 때가 많으니까 혼자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것도 걸릴 것 같고 저것도 걸릴 것 같고 저것도 걸릴 것 같고 그럴 거 아닙니까? 예? 물론 지금 이제 김용, 정진상, 김만배가 딱 철벽처럼 여러분들 보호하고 있지만 그러나 뭐 다른데 뭐 정민용, 남욱, 유동규 다 불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저는 흥미진진하게 보는 거죠. 멘탈이 아주 강하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 한 인간이 언제까지 이런 문제를 결국 끝까지 버틸 수가 있는가 한번 지켜보죠. 누구도 이렇게 저는 이거를 굉장히 관심 있게 봤습니다. 이 양반이 보통 사람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구나. 뭐 다르지 않겠죠. 잘못한 게 없으면 여러분들 당당하겠죠 뭐. 뭘 걱정할 게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꿀리는 게 있으면은 이렇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기자의 아주 예리한 이재명의 조급함의 발로단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고 어떻게 권력을 훔쳤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통령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통령 선거 무슨 짓을 했나. 도둑놈들 4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5권 2022년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6권 2021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7권 2022년 교육감 선거 어떻게 훔쳤나. 저는 계속해서 시리즈 형식으로 대한민국의 공정선거의 선거사기 문제를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책을 펴낼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선거사기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작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검찰,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께서 손수 우편을 통해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선거를 구하기 위한 집필 작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과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선거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